전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들여다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전라가면이 복원된 옛 도청사, 또 한옥마을과 가깝고 또 객사로 이어지는 전주 시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역사 도심 지구 단위 계획 지정에 따라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이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일원은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 지역입니다. 후백제 왕궁터를 비롯해 풍남문과 객사, 전라가면은 물론이고 곳곳에서는 옛 전주 부성터 유적이 발견됩니다. 때문에 역사 도심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이 제한됩니다. 역사 도심 지구 단위 구역은 역사 문화 자원과 미래 유산 복원, 보존을 통해 천년 도시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계획적 관리로 구도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201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속하는 지역은 2층 이상 건물을 새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요식업 등의 입점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가 공실률도 크게 증가하면서 도심 공동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년 전부터 핫플레이스가 된 갱리단길 인근을 제외하면 평일 저녁에도 한산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전주시가 낙후된 데다가 특히 중앙동은 관공서나 이런 것이 전부 좀 옮겨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부 가게 내놓은 것도 있고 내놔도 팔리도 않고 규제로 안 하시키면 좋죠. 과거를 지키는 것이 무조건 배타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상권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것이죠.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러한 시설들도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 차원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해서 전주시도 고민 중입니다. 현재를 희생할 경우 미래 발전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숍, 제과, 제빵,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역사도심 지구단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전엔 새 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줄을 이뤘다면 최근 트렌드는 옛 것을 둘러보고 정취를 느끼며 현재를 즐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촘촘한 도시계획이 어우러진다면 현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